체육동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제가 탁구 라켓을 들고 있습니다. 뭐 양면 라켓이라고도 하잖아요. 근데 저는 탁구를 잘 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탁구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면 약올라요. 상대가 막 이쪽 보면서 막 이쪽으로 줄 때 그런 거 속는 게 너무 싫어서 그냥 정직하게 내 실력대로 이길 수 있는 골프라는 스포츠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왜 이 탁구채를 들고 여러분께 있냐? 제가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공을 치는 이 운동, 그러니까 뭔가를 내 몸을 중심으로 해서 회전을 통해서 치는 운동은요, 직선 구간이 단 한 구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선 구간이 존재하지 않는데 공을 똑바로 친다라는 건 일단 모순이에요.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뭘 통해서 똑바로 치는 걸 찾아야 되냐면, 무조건 내 몸을 중심으로 해서 회전을 해서 공을 칠 때에는 포핸드 드라이브라는 걸 꼭 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골프공으로 그 모양을 보여드리면, 여러분들이 항상 이게 골프채라고 생각을 했을 때 옆에서 이렇게 때리려고 하시거든요. 이렇게 그냥 스퀘어로 딱 때려서 보내려고 하는데, 실제로 직선 운동이라면 그게 맞아요. 뒤에서 와서 앞으로 와서 앞으로 나가는 직선이라면 그게 맞는데, 원 운동에서는 직선이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버리질 못하면 절대로 못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핸드 드라이브 또는 포핸드 스윙, 포핸드 스트로크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건, 원 운동이 시작되면 무조건 원심력이 생겨서 공이 밖으로 나가는 힘이 생긴단 말이죠. 그걸 숙여서 나가지 못하게 붙들어 놓고 이렇게 쳐주는 거. 이게 포핸드 스트로크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지금 골프채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골프채는 자체 로프트가 있지만 그것조차도 무시를 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이렇게 때리려고 하는데, 실제로 제가 지금 말하는 포핸드 스트로크는 어떻게 올라가도 좋으니 공을 칠 때는 이러한 느낌으로 해서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치라는 거예요. 아, 역시 탁구는 어렵군요. 이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옆으로 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공을 탑스핀을 준다라는 느낌으로 치시라는 겁니다. 그냥 그건 탁구, 테니스, 뭐 골프 할 것 없이 내 몸을 중심으로 해서 어떠한 라켓을 들고 치는 스포츠에서는 모두 다 동일하다. 일단 강한 힘을 만들 수 있는 공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골프채를 잡았을 때 이 라켓과 같은 패턴으로 잡게 되면 이렇게 잡게 되겠죠? 이 상태에서 똑바로 치려고 하지 말고 약간 비스듬히 걷어올려라. 그래서 보면 공도 가서 이런 식으로 쭉쭉 해서 포핸드 드라이브를 먹이게 되면 이렇게 해서 공이 지금 돌아서 왼쪽으로 들어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게 그냥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핸드 스윙, 포어핸드, 우리 공 뭐 딱 치면 다른데 날아가면 볼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for 앞쪽이거든. F-O-R-E. 그래서 쭉 느낌을 가져보는 거예요. 이걸 옆으로 딱 맞춰서 치는 게 아니라 계속 걷어올리는, 여기에서 그냥 계속 걷어올리는. 그런데 이걸 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하는지 방법도 안 알려드리냐? 여러분은 이미 할 수 있어요. 탁구도 쳐봤고 테니스도 쳐봤고 그냥 어릴 적에 이런 공놀이 같은 걸 조금이라도 해봤다면 그게 뭔 줄 알아요. 그래서 골프채도 어느 정도 만져봤잖아요. 그래서 아래서 이렇게 계속 건져 올리는 스윙을 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공이 왼쪽으로 감기잖아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봐요. 여기에서 건져 올리려고 했더니 공이 왼쪽으로 갔어요. 근데 건져 올리는 걸 모르고 못했어. 그러니까 건져 올리는 양이 충분치 않아서 클럽 페이스가 충분히 덮이질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날아가겠어요? 이렇게 해서 나는 충분히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안 하면 이렇게 우측으로 날아가겠죠? 오, 그러면 많이 덮으면 왼쪽으로 가고 덜 덮으면 오른쪽으로 가네? 그러면 적당히 만약에 여러분이 연습을 통해서 덮게 되면 이건 좀 많이 덮였다. 그러면 그래도 가운데로 출발을 했네요. 이렇게 가운데 쪽으로 몰아갈 수 있는 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는 절대로 똑바로 가는 공이 존재를 하는 게 아니라 왼쪽으로 감는 힘과 우측으로 밀리는 힘을 버무려서 가운데처럼 날아가는 공을 만드는 게 기본 스트로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어떻게 끌고 올라가서 뭐 내려오고, 이거는 제가 허리업 프로젝트 스테이지 3에서 제가 설명을 아주 자세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저는 우리 모든 그 시청자분들께서 보실 수 있는 구독자분들 포함해서 그냥 쭉쭉 걷어올리는 공을 갖다가 여기에서 있으면 계속 옆에서 이렇게 걷어올리는 이런 느낌으로 공을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이 골프를 칠 수 있는 출발점을 만들어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서 딱 했을 때 막 치기만 하면 오른쪽으로 가고 치기만 하면 왼쪽으로 가는지 왜 가는지도 몰라. 그러면 칠 수 있는 기본을 드리지 않잖아요. 두렵잖아. 그런데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공을 갖다 공만 보면 어디 있건 간에 싹 해서 싹 걷어 올려가지고 공을 포핸드로 친다라는 그런 느낌을 늘 갖고 샷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엄청난 창의력이 생깁니다. 이게 엄청나게 무서운 거니까 옥선생의 스윙은 옥스윙, 옥스윙의 기본 스트로크는 포핸드 스윙입니다. 포핸드, 포핸드 쭉 가서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계속 하시면 그 수천 수만 가지 있는 다양한 채널들에서 여러분께 드리고 있는 레슨이 싹 들어올 거예요. 왜 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근데 이 큰 맥을 짚어주지 못한 상태에서 여러분께 그런 거 설명해봐야 여러분들은 이 파트파트에 빠져있기 때문에 절대로 골프를 잘 칠 수 없습니다. 옥 선생님이 말씀드리는 거 진짜 큰 의미 있으니까 꼭 해보세요. 아셨죠? 제가 매일 포핸드 스윙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왜? 옥스윙은 포핸드 스윙이니까. 아셨죠? 새곡도 옥선생이었습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